불이 나와가지고 강의하기가 좀 빡세 원래 이거 올랜다. 어제요? 어제는 USN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예?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NS 유저. 일단 파동살로 갈게요. 이게 상대 투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개포로 할게요. 개포로. 이게 솔직히 50% 방이 아니고 일반 방이면은 그냥 투게이트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막을 수 있는데 그 상대가 지금 크리님이 그래도 한 8, 9티어 되고 뭐 나머지 이제 50% 방 하는 사람들도 최소 3티어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남자답게 투게이트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원만해. 개포로. 아, 이제 얘가 풀업으로 11시로 간다는 거는 11시 없다는 거죠. 아, 한시가 적으네요. 어, 이거 개포하기 잘했죠. 한시님이 그래도 떡으로는 한 8, 9티어 되거든요. 네. 랜덤이 주종이고 일단 상대는 저프프. 이러면 한시가 제가 개포했고 우리가 테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할 거예요. 루탈 선네어를 갈 거예요. 빌드를 탈 줄 알기 때문에. 뭐 링을 한다고? 알탈 가면 땡큐죠. 자, 또 이게 풀오브 견제를 또 이제 빡치게. 아이 뭔 소리입니까 에이시 형님. 전 무조건 NS 유저. 포토라 하나만 해놓고 포토가 완성이 되면은 가스드 못해. 어 뭐야. 어 민지 하이. 민지 잘 지내고 있니? MSG? 뭐 갈아먹은 것까지는 소식을 봤는데 왜 토스 하냐고? 나 원래 팀플 할 땐 최종전 다는데. 이거 6시가 죽으면은 못 이기는데. 프로 원래 다 한다. 아니 근데 그냥 다른 종족도 다 레더 A는 되니까 그냥 다 1티어급은 되지. 세종족 다 테란하고 필수. 그래서 그 종족별 기본기는 알려줄 수가 있지. 근데 이거 여버씨가 죽으면은 원래는 지금 못 이겨요. 포를 잘못 막아줬어. 주종이 유로 형님이 적으다 보니까 포스상이라고 그런 게 있나? 일단 이거 지금 12시로 한번 찌를게. 찌르고 문제부터. 아 머리요? 머리 그냥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밖에 나갈 때만 이제 머리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치우더라. 지금 저그가 루타를 갔나 안 갔나 모르는데 저그가 좀 팔 줄 아는 사람이랑 갈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스타 커세어 하면서 지상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 이기나 행배달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근데 광탈할 리가 없죠. 에이. 어, 저글링이네요. 이러면 아 순빛이 형님. 예. 그, 아 순빛이 누님인가요 혹시? 어어 순빛이 누님 반갑습니다. 예. 알죠 알죠 알죠. 이거 스타게임 이미 지었으니까 그거 지어야 돼. 스타게임 때 지었으니까 이거 스커 하나 넣어봤는데
저는 이제 강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순비씨 누님이었죠? 그 저한테 카톡으로 본인 사진 보내주셨던, 네, 아이린 닮았냐고 물어보셨던, 맞죠? 기억력 인정? 네, 맞는 것 같은데. 아이린 닮았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템테크까지. 아, 1티어랑 0티어한테는 안 지죠. 지금 이게 일반 방이 아니라 잘하는 방인데 상대가 다 빌드도 그래도 탈 줄 아는 애들이랑 한 가지만 하면 못 이겨. 그래서 이제 지상도 하면서 테크도 타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스카웃을 오버로드, 주변 오버를 끊고 닭 한 마리 뽑고 그냥 갈 때까지. 아마 스카웃은 예상 못할 거고. 아, 근데 순비지 눈이 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 어, 잠깐만, 여기 테크 존나 빠른데? 빠르죠? 이러면 커서도 못하겠다. 여자요? 아, 그 여동생입니다. 예.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팀플 할 때 많이 오시던 형님들은. 아, 저번에 소개팀하고 그 맑음이랑 저랑 그 누구지? 스프 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와, 누나 길리하게 한다. 카페 공업도.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한 가지를 하면 못 이겨서 지상하고 공중하고 두 가지를 해야 돼. 아, 이제 이런 거 12시 9시. 아니, 아니야, 여동생 결혼 아직 안 해. 결혼식 내년. 내년에 결혼. 아, 12시 오버, 어, 오버로드 속업, 와! 역시 좀 하는 사람이랑 오버 속업을 해놨네요. 한 가지를 하면 못 이기기 때문에 공중도 이겨야 되고 지상도 이겨야 되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 편 여기 형님 몰래 살아났거든요.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방 할 때 보통 갑옷이 남은 형님이 뭐 매니저 형님, 뭐 호타 형님이나 뭐 스캔 형님이나, 그러니까 보통 4, 5티어 형님들하고 많이 하니까 50% 방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같은 편을 또 원래 같이 프로게이머 스폰을 하기로 했던 RS 형님, 그 스폰이 무산돼가지고 같이 그냥 몇 게임 하자 보니까 원래는 이제 명호님하고 이재훈님네 아니면은 민철형이랑 재훈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된다. 아쉽게 다음에 해야될 것 같아요. 솔직히 팀플을 만약에 하시다가 1대1 프로리그 못 끼면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팀플을 잘 안해. 왜냐면 이제 1대1 프로리그는 두당 보통 스폰이 한 4-5천 개 걸리거든요, 한 명당? 만약에 팀플 하다가 참여 못하면 그게 타격이 엄청 커거든요. 아, 명훈님 복귀하셨던데? 아까 소개팅요, 그 낮짱이 말하는 건가요? 낮짱이랑은 일단 다음에 술 먹방 하기로 하기는 했거든요. 얘기는 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잠깐 또 방송을 하고 내일 이제 대학대전 연습을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될 것 지금요? 아 근데 아직 모릅니다. 여기 생마린 뭔데? 아 여자랑 만나도 말을 잘한다고요? 아 원래 말이 없는 거보다 있는 거 말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고. 달려면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남자 중에 상남자죠 제가. 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제가 안 꼬시는 거죠. 잘 꼬시는데. 엔시 형님 이제야 저를 좀 알아보시는 거. 어 크리님 뭐 하시지? 맞다. 아직 몰라요. 근데 7시 번역이 좀 많아가지고. 어, 잠깐 빛을 빨리. 캠퍼의 벙커를. 올라 아까 이제 잠깐만요. 이제는 강의가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말을 하면 집중이 안 돼서 게임을 못 이기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집중 좀 하자. 이거 끝나면은 아니 하유미는 대본이었다니까 형님들 1부터 끝까지. 예. 이제 하유미를 형님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예. 제가 하유미를 이제 좋아했다 이거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 아, 못 얘기했다. 아 이게 너무 급하게 했어. 아 오더를 못했다 내가 떠드느라. 아 왜냐면 어차피 RX 형님 알아서 잘하니까 좀 안일하게. 지금 두대형의 센터만 잡고 천천히 해도 좋을 것 야가 구, 어떻게 하셨나? NC 형님 혹시 제 스토커 아니시죠? 네. 맨날 그 제가 몇 개 샀나 누구 방에 팬가입했나 이런 거를 다. 그거 알고 계시더라.
자기 질럿을 자기가 잡는데 좋아요. 근데 실수해줬네. 지금요? 아 지금 안 바쁜데 좀 바쁘네요. 예 잠깐만요. 지금 그냥 집중을 안 하면 못 이기네. 아 예 6시가 한 번만 붙여주면 까지 먹었어? 만 보면 괜찮아 보였다고요? 예? 야야 바로 아 못 맞겠다. 이 링이 존나 센데? 업그레이드가 잘 돼있나 씨. 어! 씨발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지금요? 예, 아니, 좀만, 예, 집중하면 몰라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상대가 반격이 어색하고. 종족 중에 제일 빡센 거요? 그쵸? 저그가 제일 빡세죠? 제가 이제 또 저그라고 이제 저그라고 하셔야 돼요.
내일 저그는 무조건 이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또 게임이 아, 아까 너무 불리해가지고 상대도 잘하니까. 센터요? 아, 아, 저 9시 먹을게요. 멀티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마인 좀 많이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싸워, 왜 싸워. 현시 저거 트렌드 크린님이잖아. 크린님 왜? 크린님 한 8부티어 된다니까? 오프라니까? 왜 그러시죠? 공방은 예. 아, 뭐, 아 근데 이건 공방 아니지. 거의 팀전급이었어. 오늘도 평화롭긴 하네요. 예, 좋아요. 이런 평화로운 일기 제1검이요? 제1검은 난잉이죠. 원래 하임이었다가 뺏겼습니다. 예, 부과장님한테. 어, 근데 이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님 후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상대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니까 그 분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알 팩트는